키아라 코토.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2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깨달았던 뉴질랜드 생활 팁을 몇 가지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낀 것, 제가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궁상키위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다른 것,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높고 영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활하던 것을 접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영어 때문에 아직 뉴질랜드에 오는 것을 많이 미루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는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과목이었고 영어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랬던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와서 그 2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히 한 거는 없어요. 뉴질랜드에 와서 한두 달 정도 이제 키위 할머니한테 개인 레슨을 조금 받았어요. 정말 대화는 전혀 되지가 않았죠.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정말 저는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 이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는 말을 해라.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두세 달 뒤에 고등학교를 바로 들어갔죠. 고등학교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2년을 낮춰서 여기에 고1, year 11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year 11으로 들어가서 제가 학교에서 지켰던 것은 한국 애들과 많이 안 어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 애들과 영어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키위 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는 힘들고 키위 애들보다도 그때는 대만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덕분에 중국어도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거의 비슷한 영어 수준으로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든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면 집에서는 이제 TV를 많이 봤어요. TV에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 만화를 많이 봤죠. 그때 포켓몬스터 아니면 드래곤볼 그런 걸 많이 봤고 물론 영어로 나오는 거, 네, 영어로 하는 것을 만화는 재미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렇게 TV를 보면서 많이 듣고 영어를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늘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도 하고 그래서 2년 정도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 들리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더 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래도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미드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프렌즈. 프렌즈는 시즌 10까지 다 끝나고 끝난 지 한참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지금 봐도 재미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제 프렌즈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어,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 프렌즈를 보다 보면 그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하는 농담들이나 그런 조크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정말 이거 왜 웃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농담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키위들의 그 문화도 알 수 있고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감으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비웃음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지금 100%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든 안 되든 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틀리는 것도 많이 말을 하는 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정말 자세한 것들은 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듣는 것,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입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감에 연결해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실 때는 뻔뻔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와 달리 뉴질랜드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안 봐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것에 그렇게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무대포 정신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뉴질랜드에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정가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조그만 대열이 이제 슈퍼마켓 동네 구멍가게 같은 그런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가격을 흥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노엘리밍이나 JB하이파이 그리고 하비노먼 아니면 파머스 이런 큼직큼직한 그런 가게에 가서 전자기기나 가구들을 살 때는 가격을 보시고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적어도 한 10% 정도는 깎아줍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매니저급이라거나 슈퍼바이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조금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할인을 해달라고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매니저고 누가 슈퍼바이저인지 만약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을 해줍니다. 파킨세이브나 카운트다운 같은 그런 식료품 매장에서도 영수증을 꼭 챙기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환불을 해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파킨세이브에서 이제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너무 속이 허연 거예요. 빨갛지가 않고 너무 허옇게 된 수박이라서 달지도 않고 맛도 없고 반 자른 거를 가지고 갔어요. 영수증과 같이. 그리고 파킨세이브에 가서 이거 수박 너무 이거 먹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먹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른 수박을 골라서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사든지 영수증은 꼭 챙기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전기, 전화, 인터넷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입을 해서 오랫동안 쓰면은 좋을까요? 한국은 뭐 장기 고객 우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프로모션으로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 조금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옮기겠다 하면 그제서야 지금 쓰고 있는 회사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역량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묵묵히 한 회사를 계속 쓰는 고객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찾아와서 이제 영업하는 그런 도어투도 세일스맨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집 문을 두드려서 인터넷은 어디 쓰느냐, 전기는 어디 쓰느냐,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요금제, 조금 더 싼 요금제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거기서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그 회사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지도가 조금 있는 회사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그러면은 지금은 바빠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 내일이나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리뷰를 찾아보면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제대로 된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장학금도 그렇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그런 보조금 혜택도 그렇고 제가 찾아서 정말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장소를 옮겼어요.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뉴질랜드에서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많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어떤 서비스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부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나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구매처나 서비스를 받았던 곳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일처리가 한국처럼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연락을 한번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연락을 받는 것도 정말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통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거는 어떤 이제 노엘리밍에서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스마트 TV를 싸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사서 집에 와서 이제 해봤는데 그때 그 샀던 곳에서 한 직원이 설명했던 그런 기능이 스마트 TV, 제가 샀던 그 TV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의 세 달 동안 이메일을 거의 100개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때 제가 샀던 스마트 TV보다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짜로 이렇게 교체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포기하고 넘어갔다면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테지만 연락을 하고 끈질기게 제가 좀 끈질긴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하고 그렇게 해야 어떤 보상이든지 어떤 액션이 취해질 수가 있겠죠. 뉴질랜드에는 한국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길거리에 걸어갈 때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마주치면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줍니다. 아니면 눈웃음을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턱을 들어올리는 이런 인사도 가끔씩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갈 때
뒤에 사람이 같이 따라온다면은 그 문을 잡아주는 겁니다. 문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을 열고 지나갈 때 뒤에 누군가 오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앞에서 누가 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문을 잡아주셔야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아니면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땡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버스를 내릴 때도 땡큐 하고 인사를 하고 내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문서를 꼭 남겨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전화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전화 상대방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이메일로 그것을 받는 게 좋습니다. 취직을 할 때 당연하죠. 당연하게 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되고, 집을 렌트하거나 플랫 할 경우에도 계약서나 아니면 플랫 쉐어링 어그리먼트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나 정기 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전화 통화를 이야기한 다음에는 오늘 해주기로 했던 것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거의 그냥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쇼핑을 하실 때는 꼭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워런티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시장 조사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 나라는 같은 제품이라도 정말 다른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패키지로 나온 제품인데 뉴월드에 가서, 파킨세브에 가서, 카운트다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싼 곳에서 사면 되겠죠. 각 매장마다 할인하는 그런 시기가 달라서 어떤 때는 여기가 더 싸고 어떤 때는 저희가 더 싸고 할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에 그때 시장 조사를 한꺼번에 하셔야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것을 구매할 때 파킨세이브나 이제 카운트다운에 가셔서 물건을 살 때, 한국 같으면 보통 큰 패키지로 있는 것이 훨씬 싸죠. 양 대비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g짜리를 5개를 사는 것보다 500g짜리 하나를 사는 게 일반적으로 더 싼데, 이 나라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0g짜리를 하나 사는 것보다 100g짜리를 5개 사는 게 훨씬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확인을 잘 하시고, 무조건 큰 거를 산다고 더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크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뉴질랜드 생활의 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